네, 안녕하십니까. 원희한동아 원장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알레르기성 자반증 경우에 처음 경험을 하시려면 발등이나 발목이나 정강이나 다리 쪽에 무릎이야 자반이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자반과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나타난 부위가 어디죠? 처음에 엉덩이와 팔에 나타났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다리에 자반이 없이 팔 쪽에 먼저 나타난 자반은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거의 아니라고 보셔도 되고, 또 지금 이제 이게 혈관의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자반이 생긴 건지 아니면 피부에 나타난 발진인지를 확인하는 거는 지금 나타나 있는 이렇게 붉은 반점에 어머니가 이렇게 손을 대시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피부에 발진인 경우는 압박을 하게 되면 창백해서 다시 빨개집니다. 그런데 자반인 경우는 여전히 빨개지죠. 일단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뭐 육안상으로는 뭐 자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 이게 자반이라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혈관이 약해져서 피멍이 들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자반은 혈관염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반이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아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진찰을 했고, 특별하게 처방도 하지 않았고, 크게 걱정하지 말고 좀 이렇게 지켜보자고 말을 했으면, 뭐저 소견도 동일합니다. 예전에 올라왔던 게다 사라지고 지금 조금 남아 있으면 지금 나와 있는 반점도 사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올라오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반복적으로 올라온다 하면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는데, 지금 혈액 검사를 했어요. 혈액 검사는 아마도 기본적으로 혈소판 수치를 기본적으로 검사를 했을 텐데요. 그럼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도 아닌 거고, 또 면역 관련 검사도 몇 가지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면역 관련 수치에도 정상이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정보가 하도 많아서 또 어머니가 충분히 되실 텐데, 실제로 아무것도 이렇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증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조금 남아있는 자반들이, 반점들이, 발진들이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자연식이 위주로 많이 섭취를 시키면서, 또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좀더 건강과 관련된 식이도 하시고 이렇게 자연을 접하는 놀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트레스도 좀 적게 받도록 하시고,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나 해열제를 많이 쓰지 않고 자연 치유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준다 그러면, 그런 재발,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증상들을 경험하는 확률은 많이 낮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어머니께서 마지막 질문, 이게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추가적인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좀 증상이 있으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